내릴 수 있다면 졸업사진 다시 찍고 싶나요? 예스! 예스! 무조건 예스지. 내가 정말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제발 머리 올리고 찍어. 똥머리가 차라리 나. 내가 어떻게 찍었냐면 내가 보여줄게. 머리를 이렇게. 되게 음산하다. 음산해. 그리고 표정을 내가 그때 턱 당기고 볼살을 숨기고 싶어가지고 볼을 깨물고 근데 또 웃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된 거야. 야, 해야 되는 건 다 하긴 했네. 다 했어, 다 했는데 다 했네. 나간 거야. 그 사진만 보면 세상 내가 제일 개쎄 막 이런 느낌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유독 MLBB랑 브리토 그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뮤트톤인지 미처 모르고 맥틸리를 이렇게 풀립으로 바르고 찍었더니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거 아니야. 맥틸리 넣어도 넣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런 문화가 좀 부럽더라고. 막 의정부고 막 이렇게 재밌게 찍고. 맞아. 근데 나 때는 진짜 죄수들 마냥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재밌는 게 없었어 우리 때는. 그럼 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 이렇게 파자머리. 오, 이만한 머리. 요즘 살짝 허쉬커쉬 그런 그치, 느낌. 그치, 그리고 특이한 염색들 많잖아. 지금은 되게 힙해 보일 수 있는데 맞아. 나중에 이제 애가 봐가지고 이게 뭐야 엄마? 이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아 이게 그때는 유행이었어. 이래야 된다고. 그때 당시 애인이랑 뭐 추억을 만들겠다고 그 같이 사진을 찍는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미래의 내 애인이 자기야 앨범 좀 보여줄래?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냥 뭐 그냥 한때 뭐 말이 안 되네. 그래 말이 안 돼. 그냥 뭘 하지 마. 막 하트 이런 거 그리지 근데 마.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 왜? 있어? 아 그런 사람 있다니까. 있어? 하나는 있어 하나는. 요즘엔 코스튬? 입고도 많이 찍는데 그거 말고 사복도 많이 찍거든. 근데 난 진짜 비추하는 게 좀 오피스룩? 어른스러운 블라우스에 H라인 스커트, 슬랙스 이렇게 입었을 때 사실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면은 티가 나거든? 여자애들은 막 힐 신고 온 애도 있고 막 남자애들은 구두 신고 온 애가 있어. 근데 진짜? 음침하게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니 키는 개 큰데 뭔가 무서운 거야. 난 그런 거는 그래? 진짜 완전 별로. 반에 한 한두 명씩 화장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40명 중에 나머지는 다 못하는데 한 명만 하는 거야. 그럼 거기 샵이 차려지는 거지. 줄을 막 서가지고 예전에 이게 유행이었어. 찐따에서 얼짱 만들기 이런 거. 근데 결국에 보면 너무 촌스러워. 그러니까 왜냐면 나한테 맞는 화장법이 아니거든. 그 친구 전용인데 그거를 내 얼굴에 적용하니까 별론 거. 메이크업 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내가 알아서 하자. 어떤 게 어디서 찍든 피부가 좀 뽀송뽀송하게 나와야 사진이 잘 나오는 게 물광 이런 걸 해버리면은 튀어나오지 않은 것도 튀어나와 보이고 괜히 그 얼굴에 잔 선들을 더 부각시킨다 해야 되나? 맞아. 아예 진짜 무슨 무광. 무광 해야 돼 무광. 쉐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윤곽 잡는 거. 조명을 딱 쏘고 팅 누르면 팡 터진단 말이야. 그때 내 이목구비가 다 날아가거든. 아, 그래서 진짜?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윤곽을 많이 쳐야 된다. TV 보니까 홍현희 씨 턱살이 아예 없어지던데? 맞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턱을 아예 아예 그냥 없애던데? 그런 느낌! 그리고 사진 찍을 때 꾸안꾸 메이크업이든 화려하게 하든 일단 속눈썹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 같거든? 뷰러가 잘 안 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 익숙치 않으면 괜히 하다가 속눈썹 다 빠질 수 있거든. 한번 딱 올려주면 사진 찍을 때 눈매가 아주 또렷해질 수 있고 3만 원 정도면 학생들도 사실 돈 모아서 할 수 있잖아. 목이랑 얼굴이랑 톤 차이 알지? 톤그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미백크림 치카이치코에서 나온 거 광고 아님? 그거 되게 좋거든요. 끈적이지 않고 요즘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롬의 산홀브루 이런 게 있어. 그걸로 한번 연습해봐 친구들. 그거 좀 잘 되더라. 왜냐면 나 눈썹 안 그리고 찍었거든 나는. 나는 안 찍었어. 그게 앨범비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게 얼마가 많이 들어가냐면 헤어 메이크업 다 해야 돼. 또 솔직히 웃기다? 막 아 이딴 거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막상 가면은 엄마 정상 찍어야 되는데 옷을 좀 사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싼 것도 안 사요 또. 좋은 거 사야 돼. 갑자기 돈이 엄청 불어나는 거야. 대신 스튜디오에 가서 학사복 입고 학사복 쓰고 친구랑 같이 찍었는데 그 사진이 난 너무 마음에 들고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 거예요. 요게 훨씬 낫다 해서 나는 그렇게 찍는 거를 요즘은 좀 많이 하길래 추천을 하는 것 같아. 야야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러 가자. 그래 같이 가자. 렛츠고.